자, 여섯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시청자 댓글 시간인데, 좀 뚝배기를 말려야 되는 댓글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땐좀 모자라신 것 같아요. 굉장히 모자라신 것 같은데, 자기가 모자란지 모르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얼마나 모자란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어느 영상에 달린 댓글이냐면, 어제 제가 고민 사연 했던 것 중에 첫 번째였을 겁니다. 이게 첫 번째나 두 번째였을 것 같은데, 사연 제목이, 특전사 전역하고 시청 청경으로 들어왔는데 일이 좀 너무 편한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사연자분이 그 20살 때부터 이제 특전사 들어가서 9년 동안 이제 군 복무했거든요. 특전사로. 여러분도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아시겠지만 특전사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훈련 장난 아니잖아요. 그 사연자분이 특전사 이제 9년 동안 생활하고 난 다음에 좀 회의감도 들고 나이 들어서 고생할 것 같아가지고 이제 전역을 했거든요. 전역하고 이제 이것저것 하다가 시청 청경을 지원해서 들어갔습니다. 네, 지원해가지고. 그런데 그 이제 지원해서 들어갔는데 일해보니까 자기가 여지껏 해본 일 중에서 가장 편한 거예요. 일이 뭐 근무 시간이 그렇게 빡빡한 것도 아니고 개인 시간도 많고 해가지고 과연 이렇게 일해도 되는 걸까? 아, 뭔가 나태해지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는 주제로 영상을 보냈던 거예요. 예. 사실 좋은 직업입니다. 굉장히 좋은 직업이에요. 예. 이게 좀 아는 사람만 아는 분야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어떤 분이 이런 댓글 달았어요. 어떤 분이라고 하지도 않겠습니다. 아하! 백? 인맥? 청경 개차반다 하는 거잖아. 공무원 시험 보기는 머리가 안 되고, 어디 인맥으로. 예, 이 댓글만 보더라도 어디 모자란 사람 같은데, 예. 왜 모자란지 아십니까? 제가 봤을 때 본인이 개차반 같은데? 이 댓글 단, 본인이 개차반이네요. 왜 개차반인지 알것 같네요. 맞춤법도 안 맞고, 문맥도 안 맞고, 한국 사람 맞아? 한국 사람 맞습니까? 아, 한국 사람 맞냐고요? 한국 사람들 말을 저렇게 해? 한글 배운 사람 맞습니까? 아, 저렇게 글 써가지고 어떻게 살았었대요, 여태까지? 이미 누구를 개차반을 할 자격이 없을 것 같은데요? 예. 네. 배 아파서 댓글 단거 아닙니까? 자기는 개차반인데 누구는 시청 청경하고 있어가지고 배 아파가지고 댓글 단거 아니냐고. 왜냐면 본인이 개차반이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누가 누구 인생을 뭐 개차반이 뭐니 하는 겁니까? 누구는 정말 열심히가 들어간 건데. 안 그렇습니까? 내가 봤을 때 님은 머리도 안 좋고, 개념도 없고, 제대로 인성교육부터 배워야 될것 같습니다. 댓글을 적으시면 안될것 같아. 어디 가서, 혹시나 아는 사람 만나면 어떡하려고 그럽니까? 부끄럽다, 진짜. 그리고 영상 보고 얘기하시지. 사연자분 백 인맥 없이 예 네, 실력으로 들어갔습니다. 백이나 인맥 없이 그냥 들어갔어요. 그냥 지원해서 들어간 겁니다. 실력으로 들어갔어요. 영상 안 봤죠? 안 봤죠? 안 봤으니 그런 얘기하지. 당신은 영상도 안 보고 댓글을 달아? 아니, 여러분, 영상도 안 보고 댓글을 다는 사람도 있어? 썸네일만 봐가지고. 님은, 책볼 때, 그책 표지만 보고 독학 안 쓰나 보지? 아니면 영화 포스터만 보고 영화 후기 같은 거 작성하나 보죠? 그게 됩니까, 그게? 여러분, 그게 됩니까? 아니면, 라면의 껍데기 그 이제, 표지만 보고,
라면 그 광고 문구가 뭐고 라면 막 후기가 더 적습니까? 어? 얼마나 개차반이면 이런 댓글 적는 거야. 그 사연 내용이나 영상이 나와 있습니다. 이분은 백 없이 들어갔어요. 실력으로 들어갔어. 자기가 능력으로. 정면으로 돌파해서 들어갔습니다. 물론, 이 청년 분야가 뭐, 백이나 인맥이나 이런 게 있다는 얘기는 뭐,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근데 이게 좀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자, 공무원 시험 보기는 머리가 안 되고. 일단 본인 머리부터 걱정하세요. 본인 머리부터 걱정을 해. 본인 머리 수준이 어떤 건지 댓글로 여실히 드러나는데 무슨 누구 머리부터 걱정을 하는 거야. 본인 머리가 가장 심각한데 안 그렇습니까? 얼마나 머리가 빠가면 개차반도 하는 거라 얘기합니까? 개차반도 하는 게 아니죠. 자, 시청 청경 있잖아요. 필기 체력, 면접 다 봐야 됩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되는 게 아니야. 이거 생각보다 굉장히 치열합니다. 인원수도 적어가지고 하겠다는 사람 많아요. 님 같은 사람은 절대 하고 싶어도 안 써줍니다. 님 같은 사람 100번을 봐도 떨어져. 무슨 개나 소나 다 뽑아주는 줄 아나 보네. 필기시험 봅니다, 필기시험. 제가 하나 공고를 받는다 읽어드릴게요. 필기시험 세 과목입니다. 국어, 일반 상식, 민간 겸비론, 영어는 없어요. 세 과목 봐가지고, 거기에서 배수 모집하는 거예요. 2.5배수 뽑아가지고, 서류 내고, 3차에서 체력을 봅니다. 체력 뭐 보냐? 악력, 윗몸, 왕복 오래 달리기 세 가지 봐요. 그러고 나서 면접까지 봐가지고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는 겁니다. 아무나 뽑는 게 아닙니다. 사지 멀쩡해야 되고 체력도 좋아야 되고 어느 정도 머리도 있어야 돼. 당연히 시청에서 근무한 사람인데 제대로 된 사람 뽑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시청을 지키는 사람인데. 님 상식 있는 사람이야? 시청에 그냥 아무나 다 넣어줘? 청년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줄 아십니까? 한글도 읽을 줄 몰라? 님 같은 사람이 무시할 만한 직업이 아닙니다. 이거 굉장히 엄청나게 치열해요. 예, 네, 엄청나게 치열합니다. 이거, 이 시청 청경 같은 경우에는요, 뭐, 경비업체에서 근무한 사람들, 아니면, 뭐, 부사관 출신들, 장교, 소령 출신도 지원합니다, 이게. 나이 제한이 없어가지고. 예, 네, 대위 소령 전역자도 굉장히 많이 지원해요. 왜냐하면 이게 군인 출신들이 좀 우대하거든. 사연자분 같은 경우에는 필기 체력 면접까지 다본 거예요. 정정당당하게 들어가면 정정당당하게. 무슨 뭐만 하면 백이네 인맥이네 다 되는 것 같은데. 그럼 당신은 백도 없고 인맥도 없어가 이렇게 사는 거야? 이 댓글 적은 사람은? 아, 왔어요. 제가 패드리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잖아요. 자, 저중량 고반복님 필기 체력 면접까지 봐가지고 선발된 거잖아. 자, 이 자리에서 얘기할 수 있죠. 백 써가지고 들어갔습니까? 백안 되죠 이게. 백이 있다 하더라도 필기 체력 통과 못하면 말짱 꽝이야. 왜냐하면 필기 점수도 있고 체력 점수도 있잖아요. 저거 합산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재방송에서 그 우리 저중량 고반복님께서 만점 받았다고 했잖아요. 체력 만점. 체력 만점 받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제가 혹시나 해서 혹시나 할지 보고 있는데 체력 점수가 상당히 높아요. 악력 만점 61, 윗몸이 58개 만점이 왕복이 78입니다. 경찰 소방하고 똑같네 이게. 체력은 점수가 안 되네. 필기 성적 잘 맞아야 돼. 체력, 필기 체력 잘 맞아야 돼. 그리고 되도록이면 군부대 출신들을 많이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무래도 겉으로 보여지는 직업이다 보니까 좀 덩치가 있어야 돼. 아무나 못합니다. 그냥 팔다리 달려있다고 뽑아주는 게 아닙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군부대 출신들을 많이 선호하는 걸 알고 있어요, 시청 청경이. 그래서 이 부사관 특전사도 있겠지만 장교나 소령도 많이 지원해요. 그건 뭐 님도 알고 계실 겁니다. 아마 그 같이 근무하신 분들 보면 군부대 출신들 많을 거예요. 아니면 경비 경력이 좀 오래되셨거나. 그렇지 않습니까, 고만범님? 일해 보니까 동료분들 뭐 선임분들 보면 님이랑 똑같은 뭐 특전사 출신일 수도 있고 UDT나 SUD, SSU 출신도 있고 아니면 특전사 뭐 장교나 소형 출신들도 있습니다. 예, 이쪽 분야가 좀 군부대 출신들 많이 선호하죠. 아무래도 군부대 출신들이 이쪽에 근무하기 딱 적합하니까. 정정당당하게 백 없이 들어간 건데 본인이 뭘 알고 그냥 뭐 개나 서로 다 들어간다. 백인맥 없이 들어간다. 아니 저분이 그냥 뭐 거저 들어갔습니까? 계속 준비해서 들어간 거 아닙니까? 왜 준비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들어간 노력의 가치를 왜 함부로 보시는 겁니까? 당신까지게 뭐라고? 인맥 좋아하네. 그럼 님은 백하고 인맥 없어서 이 모양 이 꼴로 사는 겁니까? 아니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될게 있어. 뭐냐면 요즘 사회에 백인맥이 있어. 있는데 아셔야 되는 게 있어. 백인맥도 실력이 있어야 쓸수 있어. 실력이 있어야. 적어도 백인맥 쓰려면 필기체를 통과해야 돼. 특히 있잖아요. 시청청년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원은 이제 백못 써요, 사실상. 아니, 시청청년 공무원 아닙니까? 국가공무원법에 적용 안 받습니까? 적용 다 받습니다. 그나마 우리나라에서 가장 채용 제도 깔끔한 게 공무원이에요, 공무원. 공무원은 있잖아요. 백 썼다가 이게 누군지 발각되면 옷 벗어야 됩니다. 뭐가지 날라가는 거야. 백을 쓴 사람이나 백을 지원해준 사람이나 무사하지 못합니다. 공직사회에서. 일벌백계 합니다. 아시잖아요? 아니, 시청청경은 뭐 공무원 아닙니까? 나라에 녹을 먹는 사람 아니에요? 녹 먹는 사람이에요. 국가공무원법 적용 받아야 됩니다. 우리 저중량 고방범님도 영비청 정품집에 적용을 받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요. 고방범님 아시면 좋을 거예요. 님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국가공무원법의 의무를 지켜야 됩니다. 이게 뭐냐 하면, 자, 알려드릴게요. 영예임의 금지의무, 겸직금지. 그러니까 공무원은 왜 투잡을 뛰면 안 돼요? 자, 비밀 엄수 의무. 공무상이 알게 될 비밀을 함부로 누설하면 안 됩니다. 청년 계백 의무. 항상 청렴한 마음으로 근무를 해야 되고. 정치청 중립 의무. 항상 정치적으로 어떤 특정 정당이 가입한다거나 행동해서는 안 되고. 품위 유지. 항상 공무원으로서 어떤 품위와 체통을 지켜야 되고. 집단명령행위 금지, 노조결성, 함부로 공직사회에서 노조결성하면 안 된다. 혹시 이거 알고 계십니까? 저중령 고만범님? 요거 알고 계시면 좋을 거예요. 이거 지켜야 됩니다, 님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모든 공무원은 지켜야 됩니다. 장건강에도 지키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느 누구든 예외 대상이 없습니다, 공직사회에서는. 단한 명도. 요즘 같은 사회에서 백 썼다가 다 날라가요. 물론 백이 없는 건 아니야. 없는 건 아닌데, 공직사회에서는 쓰면 안 돼, 공직사회에서는. 썼다가 쓴 사람이나 해준 사람이나 무사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백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쓰더라도 어떤 경우 있냐면, 백을 쓸 만한 조건이 된 사람한테 써줘야지, 아무 능력도 없는 사람한테 써주면 안 돼요. 말 나오거든요. 장관이 안 그렇습니까? 백을 설령 쓴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합격자와 기본적인 동등한 조건을 갖춰야 쓰든지 말든지 하는 거예요. 왜냐, 아무 능력도 없는 사람 써줬다가 말 나오거든요. 말 나오면 써준 사람이나 해준 사람이나 무사하지 못해요. 어느 정도 이 사람이 뽑힐 만한 객관적인 능력이 부여된 사람에 한해서 백을 써야 그래야 말이 없어. 근데 공직사회에서는 이제 쓰지도 못하고, 사기업에서 남아 쓰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아니 뭐 집을 모르면서 뭐 인맥이네 빽이네 거저 들어갔네 이거 그냥 팔다리 달면 누구나 하는 거 아니야? 그 본인 생각이지. 그럼 본인은 왜 못하는 거야? 그렇게 좋으면 본인도 한번 도전해 보시든가. 근데 내가 장담할게. 님 같은 이 댓글 적은 사람은요, 100번을 하든 1000번을 하든 10000번을 하든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 그러니까 어디 가서 함부로 무시하지 마시고 본인 인생이나 똑바로 사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이상으로 여섯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